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현재 테스트 서버가 열려서 크리스탈 가드 시즌의 밸런스 패치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테스트 서버가 업데이트되면서 몇 가지 소스들이 함께 유입되어 앞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능들을 코드를 근거로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팀 컬러 변경입니다. 시즌은 공격팀은 블루, 방어팀은 오렌지 색상을 6년 내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퍼레이터 아이콘 UI도 아군은 흰색, 적군은 아웃플레이 발각 시 붉은색으로 고정이었죠. 이제 추후에 유저들은 자신과 적팀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하 식별을 위해서 아군팀과 적팀을 같은 색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색상 변경 기능은 현재 일부 UI 요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변경된 색상은 자기 자신에게만 표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저는 현재 옵션에서 조절 가능한 허드의 옵션이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허드 값을 온오프로 껐다 켰다 정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허드의 크기 조절이나 약간의 위치 조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엄청나게 대단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디자인 패치는 현재 상황에서 유저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유저 편의 사항이 늘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선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처음 소개해드린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큰 진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유저 간의 거래 혹은 기프트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나서 좋은 평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즈를 플레이하는 모든 유저들은 고유의 평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저는 트롤과 욕설로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유저는 매너를 잘 지켜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선물 시스템이 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사용된다면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유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선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6년차 마지막 하이칼리버 시즌에 나오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번 크리스탈 가드 시즌에는 아티스트 프래그먼트의 히바나 스킨이 프라임 증정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체코 출신의 아티스트 페리코테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리코테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디지털 애니메이터로 해외 유튜버의 썸네일러로 활동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즈자를 좀 구경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법한 그림들의 주인인데요. 아직 어떤 오퍼레이터가 번들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지만, 버그, 글라즈, 레크, 마에스트로, 카이드 중에 한 오퍼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하이칼리버 시즌에 진행될 이벤트 팩 관련 내용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알파 팩에 관련된 정보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알파 팩을 제외하고는 모든 팩에는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요. 보통 이벤트 이름이나 크리스마스 팩처럼 명절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컨테인먼트 이벤트의 초기 팩 이름은 머큐리였는데요. 다음 이벤트에 나오길 팩의 현재 이름은 니켈 팩입니다. 또 현재 마무리 단계인 웜업 아케이드 모드도 다음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한창 개발 단계인 시험장 내용입니다. 굳이 훈련장에 들어가서 테러리스트를 잡지 않고도 빠르고 손쉽게 사격과 총기 부착물 변경, 반동 테스트 등을 해볼 수 있는 시험장이 구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험장에 관해서 내용이 처음 언급된 것은 AMA 문답을 하면서 개발진이 직접 밝혔는데요. 빠르면 다음 테스트 서버에서 혹은 7년차 초반부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유출 소식과는 별개로 최근 유비커넥트 접속 시 에러가 많이 뜨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DLL 파일 일부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교체되었는데, 이 파일의 문제로 인해서 오류 혹은 경고 메시지가 반복해서 뜰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반복적으로 로그인 혹은 접속을 시도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